아이고 수고들 하셨네. 오자 천. 우와 훌륭하다 훌륭해. 와 끝내주는데요? 아이고 큰일 들었네. 아유 배고파요. 아 됐어 됐어 한 다시 아 됐어. 자 어머니가 한 잔씩 따라 주시고 남기를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김수원님은요? 박서방 일로 와 일로 와. 아 저가 술을 박서방 된 거야 이제? 일로 와. 아니야. 한 잔 봐. 네? 아이고 또 신세를 지고. 잔다. 여기도 박서방 땅이요? 여기 저 일용 엄마도 한 잔해. 예. 어? 내가 따라줄게 내가 따라줄게. 맛있는 새참을 아주 갖고 오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네. 금년 농사는 아주 풍년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 예. 네. 야, 막걸리 맛이 무슨 사이다 맛 같아. 시원하고 좋네. 이게 두릅더니 맛있어. 아까 딴 걸로? 응, 아유, 얼마나. 이건 저기 두릅만 들어간 거야 이게? 두릅하고 네, 어. 맛있네. 네, 맛있어. 단맛이 네, 나네. 와, 설유주야. 그러면 점심은 이걸로 때우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야. 아유, 무슨 점심은 이걸로 때워. 네네네. 저녁까지 이걸로 때우는지. 부랴부랴 먹어둬야겠구만. 이거 먹고 저녁까지 버텨도 되겠는데요, 진짜? 와. 저는 선배님하고 라디오 할 때 선배님이 이렇게 그 음식을 도시락 싸 네, 도시락 싸가지고 라디오 같이 예, 라디오 했어. 그래서 그 남의 사연도 읽어주고 그런 거예요. 네. 상황극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어, 네. 처음에 네. 오프닝 할 때. 오프닝에 네 알았어. 오프닝. 자, 큐. 안녕하세요, 김수미. 강남길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요. 한 요즘에 꽃구경들 많이들 가세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남길 씨도 잘 있었고요. 예, 혼자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네. 지금 그 오프닝 멘트가 지금 짧게 하라 그랬었는데. 네, 네, 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죠. 네. 자, 봄 노래 하면은. 이계인이라는 신인 가수가 아, 예, 있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오늘 더 듣게 네. 자리해 주셨어요. 이계인의 봄처녀 듣겠습니다. 봄처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처녀 나도 생방에 오시네. 아, 이거 하지 마, 따라서 하지 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쁘로 설 입으셨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 해.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아, 이렇게 그래. 하고 이제 분위기 좋네요. 네? 막걸리 한 잔 먹고 노래 한번 하고. 아 정말 전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이 두릅죠. 이렇게 네. 먹어보는 것도 오래간만. 그러니까. 실제로 시골. 그죠. 이제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람이. 내가 따라줄게. 저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시켜서 먹고. 조심해. 그럼 평소에는 그냥 혼자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 됐어. 누가 와서 뭐 도와주는 게 아니면. 바쁠 때만. 네. 저 뭐 주위 지인들이 와서. 어 그럼 일하실 때도 외로우시겠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려면. 원래 외로워. 이거 자체가 외로워요. 진짜 그렇게도 누가 도와주러 오니까. 이걸 이제 부시잖아요. 그럴 때는 뭐 계속 혼자 안에. 기계 안에 혼자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네가 했어? 신부수. 그 신부수는 언제 끝나는 거야?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강남길 선배님, 근데 그 어떻게 그 예전 아역으로 데뷔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나 아역으로 네. 데뷔한 거.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아역을 그 옛날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잖아. 우리가 이제 저
아버님의 공무원이시고 7남매 중에서 제가 여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5남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 좀 이렇게 뭐 좀 귀엽게 좀 까불까불 거리니까 우리 형님이 저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기 신문을 보고서 동양 영화사의 수학여행이라는 걸 모집 아역배우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한 명이 아니고. 그 구봉서 선생이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구봉서 선생님하고 문희 선생님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아역으로 해가지고 그 수학여행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 예. 계기가 그 돼가지고. 계기가 돼가지고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서 기가 있었구나. 네, 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한 게 팔판동 세아씨라는 거. 그래, 내 팔판동은 기억이 나. 그래서요, 제가 그래.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분하고 했냐면 이제 저하고 섹시는 김민조 선생님이고 주중료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야, 예, 옛날 얘기다. 주중료 삼이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우와. 아신 김이자 김희 누구죠? 김희준. 김희준 얼굴에 점 있는 분. 예, 동네 이제 처녀 1, 2, 3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남길이도 데뷔가 그러니까 벌써 50만 6, 7년 된 거야. 그치? 데뷔가. 아, 예. 50만 6, 7년 된 거 아니야. 얼른이 벌레니 해가지고 그럼. 지금 한 57년, 56년 쳐내는데 참 쑥스럽네요. 뭐 쑥스럽냐. 야.